실내가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첫 번째 투냉이라고 말씀드렸죠. 냉동기, 온도 기록, 4채널 블랙박스 운행 기록기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젤트럭 김과장입니다. 이 차량 며칠 전에 아마 영상 올라갔을 텐데요, 전북 완주에서 매입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덧센 차량이고 개별 넘버가 달려있죠. 일반적인 윙바디는 아니고요, 냉장 윙바디도 아니고 바로 냉동 윙바디입니다. 그것도 투냉이 달려있고, 차를 한번 먼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2년식입니다 아, 근데 이게 실내가 또 관건입니다. 여러분, 외관을 보여드리기 전에 실내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실내가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히냐. 자, 첫 번째 투냉이라고 말씀드렸죠. 냉동기 작동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하나하나 온도 기록지까지 달려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 와, 화질 진짜 기가 막힙니다. 4채널 블랙박스와 영업용 넘버니까 요거 보시면은 운행 기록기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볼까? 아, 4채널 블랙박스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후진으로도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실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현재 이 차는 22년식에 주행거리 12만 6천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냉동 차량이라 주행거리는 조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외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냉동 윙바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완바디라고 부르는데, 완바디의 특징은 이렇게 밑에 하부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냉동 완바디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입구와 입구의 차이는 미세하게라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으로 냉동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냉동기는 하나, 둘, 투냉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마개 요거 같이 드릴 거고요. 조르다까지 깔려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 냉동 완바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은 아마 한 대도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진짜입니다. 조르다에, 투냉에, 진짜 이렇게 연문까지 알루미늄으로. 자, 여러분 22년식 덧센 12만km 주행을 했습니다. 냉동 완바디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개별 넘버까지 같이 포함해서 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디젤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